네,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, 워너비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네, 혹시 팬들이 부르는 별명 있나요? 개개인들은? 개개인도 좋고. 아, 단체. 별둥이. 별둥이들. 뭐 별둥이. 흥스트로. 흥스트로. 어. 땀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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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스트로는 왜 땀스트로인가요? 저희 아스트로 멤버들 중에서 땀이 없는 멤버가 없어가지고. 네, 이어서 한 번만 해도 옷이 다 젖어가지고. 땀이 많기도 네. 하고 또 안무도, 안무도 되게 격정적이어서. 네. 그러면 멤버 중에 특이한 별명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? 특이한 별명이요? 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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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키. 네, 라키. 돌멩이. 돌.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돌이라고 하니까 진짜 점점 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하는 대로. 생각하는 대로. 혹시 듣고 싶은 별명이나 수식어가 있다면? 사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나가 그런 거 좋아하죠. 저요? 듣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없으신 것 같은데. 어제 방송 사고 아니에요? 뭐가 있을까요? 이런 명상 시간 필요하지. 진진이 형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어깨가 커졌다. 그럼 수식어 맞나요? 수식어. 그러게요. 별명 별명. 억강 억강 뭐 이런. 억강남. 아. 억강사. 억강남. 발음이 약간 억강남이. 나쁘지 않은데. 억강남 사나로 네 지켰습니다. 네 멤버 중에 애교가 많은 멤버가 있다면. 또 여기 엘지 형. 전 줄 알았죠. 근데 놀랍게도 라키가 진짜. 야. 라키 전주 알았는데 사나 노래 막이야. 아니야 이거는 여기 넘기면 안 돼. 이번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네, 네.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예. 네. 하나 둘 셋. 아 왜 봐? 왜 봐? 와 보자고. 아 봐. 하나 둘 셋. 아. 그래서 우리 본방으로 볼게요. 그래. 본방. 하나, 둘, 셋. 네, 했습니다. 애교 냐? 이게 경상남도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좀 약간 서투른 것 같아요. 네, 많이 발전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애교를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흥이 제일 많은 멤버가 있다면. 아, 오늘은 네. 진진 형이 네. 네. 하지만 또 옆에서 또 흥이 넘치는 MJ 형이 그렇죠.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. 아 네. 아 흥하면은 제가 빠질 수 없죠. 그렇죠. 네 아스트로에서 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멤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네네. 트로트 연습 좀. 아 트로트요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야. 이 정도로는 흥을 느낄 수 없어. 아 저는 마이크가 필요해요. 네 마이크 있잖아요. 아 이런 마이크 말고 척척 불러요. 척척 아 에코가 있는 마이크. 척척척척 아 척척하지 마세요. 바라밤바 띠리리리리. 네? 네 맛보기인데. 네 맛보기에요. 네, 맛보기에 이 정도입니다. 네 기대해주세요. 별로 네 한 게 아니어서. 네 혹시 TMI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TMI가 있다면 TMI 있어요. 비니가 자전거 타고 의정부 갔다 왔대요. 아 이거 진짜 TMI. 아니 뭐 의정부까지 갔다 왔대. 과천도 갔다 온 적이 있고. 의정부 진짜 먼데? 그냥 저희 그 역삼에서. 네. 네. 역삼동에서. 근데 다 되더라고요. 세상에 안 되는 이 친구가 거. 그냥 일단 가고 봐요. 그리고 택시 타고 올 때 네 오늘 저희 소리바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아, 예. 네 멋진 무대 기대할 테니까 네 끝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아스트로가 이렇게 소리바다 어워즈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게 돼서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고 일단 우리 멤버 중에 한 명 은우가 또 같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은우 목까지 저희 아스트로가 파이팅해서 오늘 시상식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아싸 아스트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TV Daily.